안녕하세요, 백현범프로입니다.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 4단계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비거리, 이 연습 하나로 진짜로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세게만 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4단계를 통해 힘의 흐름과 정확한 타이밍을 배워보세요. 오늘 함께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드라이버 샷이 폭발적으로 변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단계 연습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거리는 세게만 치면 빠르게만 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백스핀을 잡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백스윙을 들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낮고 길게 뺀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헤드를 적절한 타이밍에 올려줘야 상체에 힘이 안 들어옵니다. 1단계 첫 번째는 상체에 힘이 안 들어오고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백스윙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른손 두 마디로 헤드를 올려주는 연습과 양발을 모아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1단계 중반부 이후에는 스탠스를 넓혀서 공을 칠 겁니다. 1단계의 핵심은 상체에 힘이 안 들어오고 헤드 무게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백스윙을 만드는 것, 이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연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1단계 들어갑니다. 양발을 모아서 오른손 중지 약지로 걸어서 클럽 헤드를 위로 아래로 내려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양발 모은 상태에서 공 세 개를 칠 거예요. 치기 전에 양발을 모으세요. 오른손 중지 약지로 백스윙 때 헤드 무게만 올려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양발 모은 상태에서 공 세 개를 칠 거예요. 하체보다는 팔을 먼저 잘 사용하는 쪽으로 공을 터치하는 겁니다. 다시 상체에 힘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헤드만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두 번 움직이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공 하나. 두 개. 3개. 오른손 중지 약지로 헤드만 위로 올려서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양팔과 양손을 잘 써보는 거예요. 공 하나. 2개. 3개. 양발을 모으고 팔만 써도 골반과 하체가 어느 정도는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오른손 중지 약지로 헤드만 위로 올려서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양팔로 공을 치세요. 터치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공 하나. 두 개. 3개. 네, 15개 이후부터는 이제 피니시까지 움직일 겁니다. 네, 1단계 중반부가 지났습니다. 테이크백 한번 그리고 백스윙 탑도 한번 그려보고 피니시까지 늘 그래왔듯 30%의 힘으로만 스윙을 가볍게 시작합니다.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테이크백 하실 때는 하체는 좀 버텨주시고 명치를 중심으로 양쪽 어깨가 움직입니다. 삼각형이 테이크백 쭉 움직이고 백스윙 탑 한번 그려주시고 30% 스윙. 네, 공의 터치감이 들어올 때까지는 속도를 올리지 마세요.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스윙. 저번 아이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체의 숙임을 유지한다, 턱을 감춘다 같습니다.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네, 좋아요. 테이크백 할 때는 손과 몸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공은 치는 것이 아닌 스윙하는 도중에 공이 맞아 나가는 겁니다.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는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중심은 아래에서 손과 몸이 멀어지지 않게 테이크백, 백스윙 탑, 스윙.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즈음에는 중지 약지로 헤드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상체에 힘이 빠지고 전환 동작 때 하체 리드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테이크백 하실 때 헤드를 너무 똑바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 있게 맞춰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네, 좋아요.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테이크백 하실 때는 하체는 좀 버텨주시고 명치를 중심으로 양쪽 어깨가 움직입니다. 삼각형이 테이크백 쭉 움직이고 백스윙 탑 한번 그려주시고 30% 스윙.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테이크백 한번, 백스윙 탑 한번, 30% 스윙. 네, 1단계 이렇게 모두 끝났습니다.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또 2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에서는 이제 리듬을 살려볼 거예요. 양발은 모은 상태에서 공 위에서 헤드를 왼쪽에 두고 백스윙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중반부를 넘어가면 이제 공 앞에서 그 리듬을 가지고 스윙을 할 겁니다. 리듬 하나로 여러분들의 스윙 속도가 20-30%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스윙하는 도중에 여러분의 힘을 넣지 마세요. 타점만 흐려질 뿐입니다. 자, 발 모으고 공 위에서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백스윙 반동 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스윙. 자, 발 모으고 공 뒤에서 빈 스윙 한번 해주시고 공 위에서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백스윙 그리고 스윙.
공 뒤에서 인싱 한번 헤드를 왼쪽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동으로 백스윙 내려오는 힘으로만 스윙합니다. 네, 발 모으고 헤드를 왼쪽에서 백스윙하는 반동을 주면서 스윙을 합니다. 빈스윙 한번 공 앞에서도 왼쪽에서 반동 주면 백스윙 스윙. 공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공 왼쪽에서 헤드를 두고 반동 주면서 백스윙 해주시면 상체에 힘이 안 들어오고 헤드 무게를 더 배화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빈스윙 다시 한번 공 앞으로 가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동 스윙. 1단계보다는 훨씬 더 묵직하고 조금은 속도가 올라간 느낌을 받을 거예요. 공 뒤에서 빈스윙 한번 헤드를 왼쪽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려오는 힘으로만 그리고 반동으로 백스윙. 2단계 중반부부터는 이제 스탠스를 넓힙니다. 스탠스를 넓히기만 해도 우리 몸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윙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 자체로도 원심력이 강해지겠죠. 네, 저는 계속 턱을 감추고 연습을 합니다. 스탠스 넓히고 빈스윙 한번 공 앞에서도 헤드를 왼쪽에 두세요. 그리고 백스윙, 스윙. 이제 속도가 약 한 60%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힘을 스윙 안으로 넣지 마세요. 스탠스 넓히고 빈스윙 한번. 다시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윙. 약 50%에서 60%까지 속도가 올라왔을 거예요. 절대 그 헤드 무게감을 잡고 채지 마세요. 자, 다리 넓혀서 빈스윙합니다. 스윙이 조금은 커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공 앞에서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동을 이용해서 스윙. 스탠스 넓히고 빈스윙 한번. 자, 공 앞에서도 헤드를 왼쪽에 두세요. 그리고 백스윙 스윙. 타점이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엔 빈스윙 없이 들어갑니다. 공 헤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동 주며 스윙. 드라이버 샷은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힘보다는 흐름을 느껴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동, 스윙. 역동적인 스윙을 위해선 리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윙. 그냥 휘두르지 말고 리듬을 느끼며 드라이버를 쓸어주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공 위에 헤드를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듬을 타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동 스윙. 자, 공 앞에서도 헤드를 왼쪽에 두세요. 그리고 백스윙 스윙.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윙. 역동적인 스윙을 위해선 리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동 스윙. 리듬을 타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동 스윙. 자, 이제는 반동 주지 않고 공 뒤에 바로 헤드를 둡니다. 자, 뒤에서 빈스윙은 한번 해주세요. 빈스윙 할 때는 리듬을 한번 다시 살려보세요. 헤드를 왼쪽에서 반동 주며 스윙을 하고 공 앞에서는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바로 정상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한 번에 스윙. 네, 2단계의 마지막 10개는 이렇게 연습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다시 리듬을 한번 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
스트레스 집중 소위 자, 뒤에서 빈스윙은 한번 해주세요. 다시 정상적인 느낌을 살려서 차분하게 타점이 들어올 때까지 욕심내지 마세요. 정타가 곧 장타가 되는 겁니다. 어드레스 집중 스윙. 네, 이렇게 하셔야 백스핀 양도 줄어요. 빨리만 치면 백스핀 양이 올라가서 비거리도 안 날 겁니다. 네, 공 치기 전에 빈스윙 한번 합니다.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을 잘 느껴보세요. 네, 다시 정상적으로 스윙. 자, 다시 리듬을 한번 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 어드레스 공 옆에 헤드를 이제 정확하게 두고 스윙. 하나의 원 안에 여러분들의 힘을 넣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차분하게. 자, 다시 빈스윙 한번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게를 올려주면 내려오는 중력의 힘으로 스윙이 됩니다. 네, 공 칠 때는 이제 헤드를 공 뒤에 정확하게 두고 스윙. 네,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하면서 세게 치지 않고 묵직하게 치면서 백스핀 양도 줄여보고요.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도 찾아보는 거예요. 흐름 안에서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찾습니다.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스윙 한번 흐름을 잘 익혀주세요. 이제는 공 뒤에 헤드를 정확히 두고 어드레스 중심 잘 잡고 스윙. 네, 하시다 보면 몸이 점점 풀릴 겁니다. 흐름 안에서 전력도 생기기 때문에 빈스윙 한번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게를 올려주세요. 백스윙 할 때 공 옆에 헤드를 정확히 두고 스윙. 빈스윙 한번 헤드 무게와 흐름 안에서 스윙. 빈스윙 한번 스윙. 네, 2단계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3단계를 위해서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스텝 스윙으로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공을 칠 겁니다. 하체 스윙을 잘 하고 싶으시면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스텝 스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 겁니다. 전환 동작 때는 왼발을 타겟 쪽으로 걸어가면서 스윙을 할 거예요. 스텝 스윙을 하면 전환 동작 때 하체 리드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체중의 흐름 안에서 하체 리드가 되면서 헤드 스피드가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양발을 모아서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할 때 전환 동작 때는 왼발이 타겟 쪽으로 가면서 스윙이 됩니다. 그렇게 빈스윙 한번 하시고 칠 때는 정확하게 공 뒤에서 공을 칠 겁니다. 스텝 스윙으로 헤드 스피드를 올려 볼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절대 스윙하는 동안 밀어 넣지 마세요. 오로지 헤드가 일을 해서 헤드 스피드로 인해서 공이 맞아 나가게 할 겁니다.
리듬을 맞추면서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3단계 스텝 스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 동작 때 왼발이 걸어가면서 스윙하는 겁니다. 빈 스윙을 한번 하고 우리가 공을 치면 2단계보다 조금 더 스피드가 빨라진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드레스 스윙. 스피드가 올라오면서 방향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방향 억지로 맞추지 말고 다시 타석 오른쪽에서 스텝. 전환이 될 때는 왼발이 타겟 쪽으로 넘어가면서 스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드레스 턱을 숨기고 스윙. 자, 다시 오른쪽 타석 오른쪽에서 해야 됩니다. 스텝 스윙. 자, 왼쪽에서 자 스텝. 아주 빨라. 좋아요.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분리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공이 정말 묵직하게 왔습니다. 양발을 모아서 백스윙, 왼발 스텝, 스윙. 네, 공 앞에서 공 칠 땐 정확하게 공 뒤에 헤드를 두시고 스텝 스윙으로 했던 느낌으로 토대로 스윙. 말 그대로 우리는 골프 스윙을 해야 됩니다. 골프 공을 순간 치면 안 돼요. 자, 양발 모아서 왼발 스텝. 좋습니다. 공이 안 맞고 타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공 앞에서 감속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드레스 하시고 집중 스윙. 타석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자, 왼쪽 스텝. 바람소리 시원하게. 어드레스 하시고 집중 스윙. 네, 이렇게 스텝 스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체 리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허리 회전을 빠르게 넣지 마세요. 허리 회전을 빨리 넣게 되면 잘못하면 비껴 맞아서 백스핀이 같이 올라갑니다.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는 반면 백스핀이 낮아야 비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단계에서 정확하게 묵직하게 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양발 모아서 중심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나게 헤드 무게 스텝. 숙임 상태 유지하고 턱 숨기고 그 느낌 살려서 스윙. 양발 모으고 왼발 스텝 스윙. 네, 공 앞으로 오셔서 어드레스 스윙. 중심을 낮추고 스텝 스윙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발 스텝. 헤드 바람 소리를 일으켜 보세요. 상체 릴렉스 스윙. 스텝에 몸을 맡기면 힘이 자연스럽게 실립니다.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그 느낌을 잡아보세요. 스텝 스윙. 드레스 스윙.
약 한 60% 정도 이제 스피드가 올라왔을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힘을 스윙 안으로 넣지 마세요. 자, 다시 스텝 스윙. 상체 릴렉스 스윙. 조금씩 강력하게 바람소리를 내보셔도 괜찮습니다. 스윙이 약 1.8초 안에 끝납니다. 그 중에 다운스윙의 시간은 0.3초예요 0.3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몸의 흐름에 맡기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스텝 스윙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스텝 스윙. 상체 릴렉스 스윙. 조금씩 스피드가 올라가죠. 네, 조금씩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헤드를 왼쪽에서 양발 모으고 스텝. 조금씩 분리동작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느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왼발 모으고 헤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발 스텝. 어드레스 집중. 스윙. 공을 잡아채도 치지 마시고 말 그대로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스윙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양발 모으고 헤드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왼발 스텝. 스윙. 자, 이렇게 스텝 스윙을 하면서 왼발 리드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의 흐름과 힙턴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발 모으고 헤드를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왼발 스텝 스윙. 자, 공 앞에서 어드레스 집중. 백스윙 스윙. 최대한 스텝 스윙에 몸을 맡기세요. 양발 모으고 헤드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왼발 스텝.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 스윙. 스텝이 일정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스윙도 안정이 돼갈 겁니다. 다시 양발 모아서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중심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나게 헤드 무게 스텝. 숙임 상태 유지하고 턱 숨기고 드라이버 칠 때는 공에 맞는 부분을 보세요. 공의 전체를 보지 마시고요. 공의 오른쪽 면을 봅니다. 양발 모으고 헤드 왼쪽에서 왼발 스텝. 공 앞에서 어드레스 집중. 백스윙 스윙.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강하게 힘으로 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중립을 잘 지키시고 그럴 때 하이텐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양발 모아서 왼발 스텝.
어드레스 집중. 백스윙 스윙. 네, 어느덧 3단계 중반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3단계의 마지막 10개는 바로 공을 다 칠 겁니다. 스텝스윙 없이 최대한 스텝스윙 하면서 느꼈던 그 흐름을 기억하세요. 스윙 스윙. 공 칠 때 잡아채는 힘이 아닙니다. 헤드 끝을 던져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스윙 스윙. 또가 아닙니다. 몸의 리듬에 맞춰서 백스윙 스윙. 네, 좋아요. 리듬에 몸을 맞추는 거예요. 이 흐름의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백스윙 스윙. 헤드 스피드보다 중요한 것이 백스핀 양이 낮은 게 중요합니다. 묵직하게 백스윙 스윙. 헤드 스피드는 낮아도 백스핀 양이 같이 낮아진다면 오히려 비거리는 훨씬 더 멀리 갈 거예요. 백스윙 스텝스윙으로 충분히 몸의 리듬을 맞춰놨고 여러분들이 상체 숙임 연습이 돼 있다면 이제는 좋은 스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4단계로 더 강력하게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4단계 가기 전까지 집중해서 같은 이미지를 반복하세요. 백스윙 스윙. 사실 이 3단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기다리는 4단계에서는 더 강력하게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백스윙 스윙.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 스윙. 직하게 백스윙 스윙. 네, 여기까지 3단계 스텝스윙을 잘 따라오셨네요. 잠시 숨 고르시고 몸의 긴장을 살짝 풀어주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리듬을 유지하면서 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잠깐 쉬면서 집중을 다 잡고 준비되면 바로 4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환 동작 때 왼발의 디딤발을 이용할 건데 정말 왼발의 디딤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면의 힘을 끌어올려서 헤드 스피드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왼발 앞꿈치로 지면을 두 번 정도 눌러주고 눌러준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헤드 스피드를 더 증폭시켜 볼 겁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3단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난 좀 더 뭔가 강력한 걸 원한다 하는 분들 한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연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4단계 들어갑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무리하시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양발을 모으고 테이크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동을 잘 이용해서 스텝스윙 다시 왼발 앞꿈치를 전환 동작 때 두 번 눌러주고 빈스윙 타이밍 잘 맞춰보세요. 앞에서 스윙. 양손을 몸에 모아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왼발 앞꿈치의 디딤발을 두 번, 세 번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을 잡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가장 찰나의 순간이에요.
중에서 굉장히 빠른 구간에서의 여러분들의 연습이기 때문에 고급 기술 중 하나죠. 여러분들 왼발 디딤발을 잘 사용할수록 여러분들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백스윙, 스윙. 자, 다시 스텝, 왼발 디딤발 두 번. 백스윙, 스윙. 스텝 스윙으로 왼발의 디딤발을 한번 느끼고 두 번. 스윙, 스윙. 스텝스윙으로 왼발의 디딤발을 한번 느끼고 두 번. 네,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텝스윙으로 왼발의 디딤발을 두세 번 정도 정확하게 느낀 후에 임팩트 타이밍을 재보세요. 중심 축 잡고 타석 오른쪽 편에 오셔서 스텝스윙 왼발 디딤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 왜 여러분들이 1, 2, 3단계를 했는지, 그러면서 상체 힘을 뺐는지를, 헤드 무게를 왜 느껴야 됐는지를 마지막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은 유연하게 하면서 손끝으로 헤드 무게를 느껴보고 다시 스텝 스윙으로 왼발의 디딤발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감각을 끌어올려 보세요. 느낌 살려서 스텝 스윙 왼발 디딤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 흐름에 몸을 넘기고 스윙. 정타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임팩트 때 감속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스텝 스윙 한 번 더. 왼발 디딤 정확하게 느끼고 임팩트 타이밍. 인스윙. 끝으로 헤드 무게 느끼고 스윙. 이렇게 90%까지 여러분들이 힘 안 들이고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타석 오른쪽 편에 오셔서 스텝, 왼발 디딤, 임팩트 타이밍. 스윙 상태 유지하시고 백스윙, 스윙. 헤드 무게에 의해서 헤드가 던져지고 던져진 헤드에 의해서 피니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텝, 왼발 디딤, 임팩트 타이밍. 눈치는 오른쪽 면을 정확하게 보시고 스윙, 스윙. 자신 있게 스윙하세요. 손목은 항상 유연하게 손마디 끝으로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공을 집중. 백스윙, 스윙. 탑에서 왼발 앞꿈치에 지그시 눌러오는 느낌을 잘 받아보세요. 타이밍 맞춰서 빈스윙 강하게 합니다. 스텝,
발디딤 임팩트 타이밍 공 앞에서 백스윙 자신있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스피드의 힘을 200% 300% 끌어올리고 부드럽게 70-80%의 힘으로 치면 비거리는 늘어져 있을 거고요, 힘은 덜 쓰고 있을 겁니다. 스톱스윙 왼발 디딤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 흐름에 몸을 맡기고 스윙. 그리고 왼발 앞꿈치가 지면을 두 번 누르면서 상체의 힘을 더 빼보세요. 스텝 스윙 왼발 디딤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 왜 여러분들이 1,2,3단계를 했는지 그러면서 상체의 힘을 뺐는지를, 헤드 무기를 왜 느껴야 됐는지를 마지막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지면의 힘을 밟고 올라가면서 스윙을 합니다. 왼발 앞꿈치를 누르면서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느낌이 올 겁니다. 스텝 스윙 왼발 디딤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 네, 역동적인 움직임 안에 좋은 리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힘을 안 써도 충분히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기술을 터득하세요. 흐름에 몸을 맡기고 스윙. 왼발 앞꿈치를 눌러서 헤드 무게를 공으로 내려놓는다. 헤드를 던져준다. 스텝 스윙 왼발 디딤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 좀 유연하게 스윙. 왼발 앞꿈치의 디딤발 동작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느낌이 몸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의 스윙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스텝 스윙 왼발 디딤 그러면서 임팩트 타임. 백스윙 스윙. 스텝 스윙으로 왼발 앞꿈치에 디딤발을 느껴보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정도 느껴보고 임팩트 타이밍을 재보세요. 스텝 스윙 왼발 디딤 느끼면서 임팩트 타이밍. 자, 공 앞에 와서 힘차게 자신있게 스윙합니다. 탑에서 왼발 앞꿈치에 지그시 눌러오는 느낌을 잘 받아보세요. 타이밍 맞춰서 빈 스윙 강하게 합니다. 스텝 왼발 디딤 임팩트 타이밍. 공 앞에서 백스윙 자신있게 스윙. 연습장에서는 내가 오늘 주제를 잡은 연습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4단계 마지막 10샷은 스텝 스윙 없이 바로 공을 칠 겁니다. 숙인 상태 유지하고 백스윙 스윙. 명치를 중심으로 축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코어에 약간의 압을 주고 코어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흐름 안에서 스윙. 공에 집중.
스윙. 스윙. 마디마디 끝으로 헤드 끝에 무게를 느끼고 백스윙 올리고 떨어지는 중력의 힘으로 지나가는 임팩트가 나오게 스윙 공에 집중 백스윙 스윙 빠르고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묵직하게 들어가는 임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백스핀 양은 줄이고 헤드 스피드는 빠르게, 이게 드라이버의 핵심입니다. 백스윙 스윙 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발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등판이 편안하게 백스윙 스윙. 백스윙이 복잡해질 때는 내 등판이 타겟을 보듯이 한 번에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내려오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가볍게 지나가세요. 공에 집중 백스윙 스윙. 인위적으로 왼발을 누르고 스윙하면 0.3초 이 찰나의 순간에 더 힘들 겁니다. 잘 안 될 때는 다시 스텝 스윙으로 하시고 공이 잘 맞으면 더 왼발을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스피드를 올려보세요. 공에 집중 마지막 백스윙. 집중 마지막 백스윙 스윙. 네, 여기까지 4단계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4단계 디딤발 연습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의 비거리에 큰 변화를 줄 겁니다. 꾸준히 반복하면서 오늘 느낀 이 힘과 리듬을 몸에 완전히 익혀보세요. 함께 연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도 더 꼼꼼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